거부한다. 어. 아, 원래 성격이 좀 평범한 분은 아니세요? 저 평범한 거 싫어하죠. 어머니께서 요리를 잘하세요? 네,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두 딸이 또 요리를 또 잘하시는 분. 언니는. 아, 언니는. 언니는 요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앉아보자 못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해서. 무슨 사장님이신지. 캐주얼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정 사장님입니다. 네. 캐주얼 와인바가 어떤 거죠? 와인바가 고급스러운 이미지여서 좀 다가가기 힘들었다면 가격도 좀 캐주얼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걸 와인바로. 분위기 내러 막 소개팅, 뭐 미팅 하러들 많이 오나요? 거의 커플분들이 많이 오시고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엄청 많죠.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어떻게 돼 보이세요? 저는 92년생이에요. 31나요? 네. 이게 어떻게 와인바를 차리게 되셨어요? 아예 이쪽 전공은 전혀 아니었고요. 학교를 중국에서 나와서. 중국어로 살짝 자기소개 및 마실 소개. 니하오. 홀. 끝인가요? 언니가 항상 그런 좀 사업에 대한 그런 게 커서 네. 카페 같은 걸 한번 해보자 해서 정말 부동산도 많이 알아보고 다니다가 아무래도 문화 차이 때문에 한국에 와서 거의 한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차리게 됐죠. 원래는 그래서 카페 겸 와인바였는데 저희 언니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언니 카페 재는 와인이었는데 제가 와인에 대한 관심 생겨 공부를 많이 하고 자격증도 따다 보니까 조금 소믈리에 자격증 뭐 이런 거 있는 건가요? WSET라고 국제 와인 자격증 한 번에 땄죠. 코로나 심할 때는 엄청 타격 입으셨어요? 배달 쪽을 또 그 전에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와인바에서 배달을 하나요? 음식도 많이 만들어서 요리도 하시는 거예요? 네. 원래 요리를 좀 잘하셨어요? 자취 생활이 조금 길다 보니까 중국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취미가 많아서 그냥 야매로 뭐라고요? 야매요? 재밌으신데요? 네. 지금은 매출은 어때요? 10, 11, 12, 1, 2 이렇게가 진짜 완전 피크거든요. 아, 그때 피크예요 하반기가? 크리스마스 때? 그때 시즌 때 아마 2,500인가? 따뜻했어요? 따뜻하게 보냈죠. 이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하려면은 창업 비용이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인테리어를 거의 셀프로 했고요. 이런 가구 같은 것도 정말 중고 그런 공장 가서 다 뒤져서 온 거고 이 소파도 제 방에 있었던 소파고. 그럼 처음부터 잘 됐나요? 아니요. 저는 한 가지에 몰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카페도 아니고 와인바도 아니다 좋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매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은 아예 딱 올리 와인바 느낌인 건가요? 두 가지를 하시다가 하나를 딱 포기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백종원님이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한 가지 딱 집중하라. 제대로. 근데 여기 위치가 좋은 위치인가요? 최초로 와인바가 생긴 곳이에요. 아, 이 일대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너편에 와인바도 한 세 곳 정도 생겼고 어떻게 보면은 이 붐을 만든 거네요. 그렇다 할 수 있죠. 이게 손님이 딱 오면은 아 얘네 소개팅이다, 5년 짬밥 커플이다 이게 보이나요? 소개팅이나 첫 만남이다 하면은 저희 음식을 싹싹 긁어 먹으시지 않으세요. 원래 와인을 좋아하셨어요? 와인보다는 그냥 원래 술을 그냥 잘 마시는데. 우리 주 종목이 뭐예요? 저는 살짝 소주.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아니요. 너무 일에만 미쳐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시간도 그렇고 그냥 여유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어요. 이제 공백이 몇 년이에요? 얼마 안 된 거 아니죠? 딱 그런 느낌인데? 얼마 안 됐어요. 아! 와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은 이제 내추럴 와인이라고 유기농 와인이 엄청 인기가 많아요. 네. 화학 재료 같은 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원분이신가요? 네. 사장님이 잘해주시나요? 천사 그 자체. 네, 그렇게. 손님 중에서 사장님 너무 이쁘다 하고 막 번호 물어보거나 이런 경우 있었나요? 제가 번호는 못 봤지만 자꾸 찌쩍거리는 사람들 많아요. 막 월세를 올려달라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오히려 코로나 때 힘들었을 때 월세를 내려주셨었어요. 와, 그런 건물주가 있어요? 네. 건물주분께 그냥 한마디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가장 효자 안주? 저희는 시그니처가 있는데 명란과리 로제 파스타. 조금 차별화를 두고 싶어서 다른 가게랑 한번 명란이랑 꽈리 이런 거를 해보자 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반응이 좋아서 그게 이제 저희 가게에서 가장 베스트 메뉴고 다른 거 메뉴도 다
개발을 직접 했어요. 오, 살짝 요리에 감이 엄청 있으신 건데요? 살짝 그런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가스를 오신. 아직 오픈 하기도 전에 벌써 오셨어요, 손님? 그 오픈 이걸 커튼 열어야 돼. 저희가 이쪽은 예약이 돼 있어서. 아, 벌써 예약도 돼 있어요? 주말에는 거의 예약이 좀 많이 차 있어서. 사장님 떼돈 벌죠? 뭐라고 대답해야 돼? 선생님 이거 뭐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와인 자격증. 아, 그냥 와인 사장님을 하는 게 아니군요. 가능하죠. 어제 좀 저희랑 좀 친해지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칠까요? 이 일 하시고 나서 손님한테 무슨 말 들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이 소리요? 언니분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누가 봐도 자매네요. 아, 정말 닮았나요? 네. 어, 주문 들어갔나요? 첫 번째로 들어온 메뉴는 그 엔초비 버터오일 파스타랑 올리브볼 이렇게 좀 들어왔습니다. 이 톤으로 전달하세요? 되게 로봇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카페를 같이 했다고 여기를 오픈을 하자마자 네. 이제 임신 출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육아로 인해서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동생한테 많이 맡기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 육아를 하시면서 네. 병행하시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아,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엄청 힘들어요. 동업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고충은 없었나요? 막 다투는 일도 되게 작고 이렇게 차분하게 대화로 다투세요? 아니면 살벌하게 다퉈요. 아, 네. 싸울 때는 이 목소리가 아닌가요? 전혀 아니죠. 지금은 별로 안 싸우세요? 지금도 좀 많이 싸우세요. 그런 단점도 있는데 제일 좋은 장점이 가족이다 보니까 서로 의지 굉장히 많이 되고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네. 케어를 해주다 보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장갑이 딱 떨어져 버려서 서로 가야 해요. 젊은 나이에 사장님이 되셨는데 고충은 없나요? 몸이 힘든 거예요? 아무래도 요리랑 서빙 이런 것도 제가 알바분 없을 때는 다 하니까 네. 그래도 사장님이라는 게 참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회사에서 일했다가 네. 일하는 거다 보니까 사장이 짱이다. 사는 곳도 여기 근처세요? 네, 완전.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신가요? 네, 아직까지는. 오, 부모님께서 굉장히 뿌듯해하시겠어요. 처음에 반대 엄청 심하셨어요. 그래요? 멀쩡히 직장 잘 다니고 중국에서 대학교 졸업까지 했는데 사업을 하겠다니까 그런 걸 다 알고 언니랑 정말 철저하게 저희가 PPT까지 작성해서 엄마 아빠 앞에서 PPT로 네. 차차차작 다 했거든요. 허락을 받기 위해서? 네. 근데 그때도 탐탁지 않아 했어요. 이 위치 보시고는 네. 너네 망할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 어떻게든지 홍보를 해서 손님들을 끌어내보자 이거가 컸어요. 처음에는 사실 홍보가 막막하기도 하고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저는 인스타를 엄청 믿었고요. 효과가 있었어요? 저희는 인스타 독을 진짜 많이 봤어요. 간판도 보다시피 아예 네. 거의 없잖아요. 찾아오는 좀 은밀한 장소? 심야 식당 같은 느낌으로? 네. 보다시피 가스가 없습니다. 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원래는 치즈 같은 불 안 쓰는 걸 위주로 하다가 어찌저찌 이렇게 요리까지 하게 된 게 있어요. 카페 주방이어서 이렇게 주방이 되게 협소해요. 어머니께서 요리를 잘하세요? 네,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두 딸이 또 요리를 또 잘하시는 거예요? 언니는... 언니는 요리요? 다른 가게에는 이 메뉴는 없는 거예요? 엔초비 파스타는 있을 텐데 저희는 뭐 거기에 다른 걸 좀 첨가를 해서 스타일이 다르겠죠? 차별화를 딱 두신 거예요? 좀 평범한 건 거부한다. 원래 성격이 좀 평범한 분은 아니세요? 전 평범한 거 싫어하죠. 예약을 안 하면은 못 오네요. 주말에는 네. 예약 안 하시면 좀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 두 분이서 아주 돈업이 잘 됐네요. 아, 아닌가요?
그 언니분이 먼저 결혼을 하셨잖아요.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 안 드세요? 막 동생분한테 결혼 추천하시나요? 제가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빨리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서. 아, 동생이 어떤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사람이요. 순수한 사람? 네. 저 엄청 순수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마실 오픈하고 나서 사장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손님들이 너무 맛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실 때.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서로 표현은 자주 하세요? 조금 오그라들고 그러니까 잘 못하는데 근데 마음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일 고마운 친구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마음이 몽글몽글 좀 뭉클해지지 않으시나요? 네, 감동받았어요. 지금 무슨 조리 하시는 거예요? 배고파의 스테이크인데요. 네. 제가 직접 만든 로메스코 소스를 곁들인. 소스를 직접 만드셨어요? 네. 오호. 일을 하고 계실 때는 아이는 누가 봐주세요? 아, 남편이 봐요. 아, 저 결혼 잘 하셨네요, 두 분 다. 두 분 다요? 아, 남편이랑. 아, 네. 두 사장님 자매분이 묘하게 재밌어요. 아, 그래요? 좀 엉뚱한가요? 부모님께 그 표현 자주 하세요? 입 밖으로 이렇게 내는 거는 조금 쑥스럽고. 이 자리를 빌려서 부모님께 한마디 그냥. 우리 되게 많이 싸우는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고생 너무 많이 했어. 고맙고 사랑해. 아, 지금 눈물이 맺히신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네. 찾아오실 시청자분들한테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미래의 고객님들. 저희 꾸준히 메뉴 개발도 항상 하고 있고 최근에는 와인 실험회도 열었거든요. 유튜브도 이제 시작할 예정이에요. 어, 그래요? 아, 그러세요? 네. 두 분이서 같이? 네. 어우, 그럼 엄청 싸우겠네요. 네. 오셔서 좋은 공간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인스타그램도 예,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저희 인스타는 소개팅하면 잘 될 확률이 좀 높나요? 저희 가게에 오시면 그냥 나가실 때 손잡고 가시죠. 아, 저기 손 잡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말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인터뷰로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장님 어떠셨어요? 일상적인 마실을 오픈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요. 또 어떤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동네 분들도 오시지만은 타지역에서 또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